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역가왕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출연 가수들의 행사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역가왕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들이 출연하여 최고의 현역가왕을 가리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수들이 재조명되었고 이들의 행사비 역시 급등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탑7에 오른 가수들의 행사비가 눈에 띄게 상승하며 주목받고 있다. 현역가왕에서 1위를 차지한 전유진 양의 행사비는 최근 1,700만원까지 상승했다. 전유진은 프로그램 내내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전유진 양의 인기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식지 않았으며 그녀의 행사비는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종 행사와 방송 출연 요청이 쇄도하면서 전유진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전유진이 랭키파이의 7월 1주차 현역가왕 참가자 트렌드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유진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리고 있으며 6월 4주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5,579포인트를 얻어 선두에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1%, 20대 7%, 30대 10%, 40대 17%, 50대 64%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 62%, 여성 38%로 남성 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다현 양은 현역가왕에서 탁월한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무대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다현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뛰어난 가창력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그녀의 행사비는 1,600만원으로 상승했다. 김다현 양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그녀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한편 그룹 럭키팡팡, 김다현, 스미다 아이코, EKBS ETV 뮤직뱅크에 출연해 첫 번째 싱글 담다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럭키팡팡은 포인트 안무와 각자의 보컬색을 살려 에너제틱한 안무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 가사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럭키팡팡은 한일가왕전 질 때 MVP 김다현과 일본의 실력파 막내 스미다 아이코가 결성한 한일 최초 트롯 그룹으로 팀명은 행운을 불러오는 주문을 뜻하며 발랄하고 신나는 에너지를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담다디는 이상은의 동명곡을 디스코 버전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원곡의 유쾌한 바이브와 후렴구의 팡팡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가수 린의 행사비는 프로그램 종료 후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급등했다. 가수 린은 현역가왕에서 감성적인 보컬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린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가수 린의 감성적인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원정의 행사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승했다. 류원정은 현역가왕에서 파워풀한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류원정의 인기는 식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그녀의 열정적인 무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신의 행사비는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승했다. 박해신은 현역가왕에서 감미로운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박해신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며 그녀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혜현의 행사비는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승했다. 강혜현은 현역가왕에서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무대 매너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강혜현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강혜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수 마리아의 행사비는 500만원으로 그녀는 현역가왕에서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마리아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마리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현역가왕 출신 가수 마리아가 애절한 전통가요 천년지혜를 발표한다. 이 곡은 경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마리아가 경주시와 협업하여 만든 전통가요로 경주의 달빛을 소재로 한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석 시인의 시 천년지혜를 가사로 사용했으며 추가열이 작곡하고 박광복이 편곡을 맡았습니다. 마리아는 미스트롯 2분에서 준결승까지 올라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았으며 친할아버지가 참전용사라는 사실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이진의 행사비는 400만원으로
그녀는 현역 가왕에서 파워풀한 가창력과 뛰어난 퍼포먼스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마이즈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마이즈의 열정적인 무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역 가왕 프로그램의 인기는 출연 가수들의 행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수들이 재조명되었고 이들의 인기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대중에게 크게 어필되었으며 이로 인해 행사비 역시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출연 가수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다. 가수들은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팬들로 하여금 더욱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며 가수들의 인기를 한층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은 가수들의 행사비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역 가왕 프로그램은 출연 가수들의 인기를 급상승시키며 이들의 행사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수들이 재조명되었고 이들의 인기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도 출연 가수들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되며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